가육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많이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하면 허나가가 되게 짭섭니다. 앞에 서두가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알았어, 이 소리 아프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. 이 바위가에, 아주 높은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그대에게 바치오리다. 그러니까 널 아시죠? 다들 늙은 노인이 그 수로 부인에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무도 그 꽃을 꺾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그 남루한 노인이 암소를 또 몰고 가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이 꽃을 꺾어 당신에게 드리겠다. 아마 그 나이 드신 노인도 수로 부인이 아름다웠겠죠, 그죠? 평생에 일생에 한번 못 봤던 여인이라서 아마 마음이 설레였다 이런 설도 있고. 노인이 최고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로 부인이 그 시대는 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해서 그 노인이 목숨을 걸고 꽃을 꺾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설도 있고, 또 이제 암소를 등장시킨 거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생산적인 어떤 탄생을 위해서 암소를 등장시키지 않았나 이런 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한 마음으로 시조 하나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